평창올림픽 여러분들 성공적 기원 바라는 거 압니다. 하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이 너무 앞장선다고 그러면은 우리 염동열 선배 또 우리 김기선 선배님 앞장 세워야지 다음 국회의원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장 세우고 확실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충청산입니다. 19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 국회의원 두 번 낙선했던 사람입니다.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된 국회의원인데 저희가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여당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첫 시작부터 발목 잡고 있었을 때 우리 당 어땠습니까? 강원도에 김진태, 염동열, 김기선, 충청도에 김태흠 같은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발목 잡는 거 맞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제일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는 뒷방신세가 됐습니다. 저 몇 개월 동안에 4kg, 5kg 몸무게 빠지면서 범인의 생활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은 또 국회의원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은 회피하는 것은 이 김태흠이 스타일이 아니고 몸을 던지겠다. 이 어려울 때 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데 십자가를 치고 앞장서겠다 하는 심정으로 당 지도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. 우리 충청도 같으면 늦게라도 이렇게 박수 치는데 박수 안 나옵니까? 지금 우리 후보님들 다 훌륭하십니다. 그리고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많은 생각들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. 맞습니다. 저 동의합니다. 하지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당 야당 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의 이 독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? 저 김태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 몸을 던지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원유철 후보, 홍준표 후보, 또 신상진 후보 세 분 당대표 되시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대로 직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 누굽니까? 강단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이런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.